춘향의 본향 전북 남원시의 가장 큰 행사인 춘향제. 올해 94회를 맞은 춘향제가 10일부터 16일까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음식입니다. 지리산 흑돼지가 듬뿍 들어간 국밥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저희는 돼지국밥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돼지국밥과 다르게 남원 특산물 그 버크샤케를 써가지고 훨씬 더 맛있는 그 국밥으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 분이 직접 그 품종 개량하신 그 흑돼지 버크샤케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게 다른 흑돼지보다 훨씬 더 맛이 좋거든요. 행사장 일대는 먹거리 존이 조성됐습니다. 취재진이 둘러보니 참나물로 만든 부추장 떡은 3,000원, 남원 파프리카 소세지가 3,500원, 버크셔 돼지 튀김이 6,000원으로 모두 가격대가 만 원대 아래였습니다. 올해 춘향제는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하고 입장권 전매를 금지하는 한편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만 원 이하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여기 이제 대체적으로 그 백선생 하시는 그 폰은 다 싸요. 우리 그 많이 다니거든요. 축제마다 다니는데 안 비싸요. 대신에 이제 이게 3,000원인데요. 옛날에 막 음식을 막 비싸게 막 받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조절도 하고 탄속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암행어사 같이 그 감찰단도 지금 다닌다고 하더라고. 남원시는 지난해 춘향제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음식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후기가 인터넷에 오른 겁니다. 4만 원짜리 통돼지 바베큐와 18,000 원짜리 해물파전의 사진과 함께 양이 매우 적다는 후기였습니다. 그만큼 올해 춘향제에서는 바가지 요금 근절에 크게 신경 썼습니다. 작년에 이제 바가지 요금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거의 메뉴가 만 원 이하로 운영이 되고요. 백종원이 담당하고 있는 제 가격은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서 일부 업소들은 임의적으로 가격 그 설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의 청정 기운을 담은 이제 나머지 농 특산품으로 만든 음식으로 지금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지역 축제 기간 바가지 요금 논란. 관광객이 착한 가격으로 축제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